마사지 간판을 걸어놓고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드문 일인데요. 사건 사고 종합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 열어보세요. 네? 안동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41살 김모 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1년 전부터 안동시 옥동에 업소를 차린 뒤 샤워시설이 딸린 밀실을 만들어두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시설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개조된 불법 게임기 수십 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어제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게임기 40대와 현금 70여만 원을 압수하고 업주 35살 김모 씨와 한전상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안동시 용산동에 청소년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기를 변조해 당첨 구간을 늘리고 게임칩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장은 이동 저장 장치를 통해 개조한 게임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주변 위해 환경업소인 게임장, 성매매 업소 등 다양한 위해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예천군 용문면의 김모 씨의 주택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나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주방 쪽에서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